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 하기 전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고 나오는데요. 순열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되지만 조합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거든요. 순열과 조합은 순서를 지켜주느냐, 순서가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순열이라고, 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이란 말 뜻이 순서는 없죠. 맞지? 조합이란 말 뜻 자체에서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뽑는 방법을 조합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경우의 수라는 내용을 알아야 돼. 일단 가장 크게 보면 순열과 조합은요, 그냥 큰 덩어리를 보면 그냥 다 경우의 수입니다. 예,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파트는 그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파트 중에서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다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 이런 거 다 빠져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초반에 경우의 수 파트, 순열과 조합을 익숙하게 쉽다라고 느꼈던 애들은 끝까지 쉽게 갈 수는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모의고사 문제나 뭐 이런 문제 유형들로 보면은 경우의 수 파트를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는 꼭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시험 파트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더. 일단 봅니다.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은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다도 사건이 돼요. 알겠니?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올 수 있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3이 나온다, 이런 걸 보고 특정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라고 되어 있죠. 일단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전식 배울 수도 있고 수형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는요, 내가 장담하는데 3알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단 3알이 돼 그냥 3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적어서 다 100개 다 적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3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하고 똑같은 게 6개 있고, 이거하고 똑같은 게 10개 있고, 이거하고 똑같은 게 6개 있으니까 다 나면 나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뭐 책에서 이제 막 공식이 나오시거든요. 그 공식대로 문제 풀려고 접근하면요, 나중에 꼬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없이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공식은 그냥 거들어 주는 겁니다. 개념을. 자, 일단 조합균형의 개념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봅시다. 사전식 배열하고 수형도는, 사전식 배열은 그냥 그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해서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 사전 뭔지 알죠? 요즘에 사전 잘 안 찾아보지만 뭐 한글로 국어사전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이고, 아, 야, 어, 여 순이고, 맞지? 그런 순서대로 또는 알파벳 순서대로 찾는 거고, 수형도는요 편하게 얘기하면요, 노가다입니다. 다 적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나중에 되면 이제 요령으로 뭐 요렇게 나가는 경우는 외워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 외운다든가 다 적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쌤이 문제로 나왔을 때 보여줄게요. 일단 함의 법칙이에요. 함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말은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서울까지 갈 때 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 맞죠? 버스가 두 개 있고 택시는 하나 있고 기차는 두 개 있대. 그럼 총 다섯 가지의 경우가 있지. 맞죠? 그러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이런 말을 안 줍니다. 뭘로 주냐면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말을 줘요. 그러니까 뭐뭐 또는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뭘로 정리한다? 합. 됐어요? 그 다음 고배 법칙은요,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A 주사위를 던지고 B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와 AB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는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뭐뭐이고 뭐뭐한 후에 연이어 이런 말 나와버리면 다 곱하기. 알겠어요? 됐지? 일반 경우에서는 별게 내용이 없어요. 일단 여기 나왔지만 합의 법칙은 또는 뭐뭐 이거나 곱은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쌤 문제 갖고도 한번 봐줄게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근데 약수의 개수도 나오지만 약수의 합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를 바로 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끝낼 겁니다.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한 개씩 쓰여져 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의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있죠. 자, 일단 1부터 100까지 적혀있는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는요 몇 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100 나누기 12 하면 되죠. 맞지? 나머지 버리고 목만 이동하면 됩니다. 100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와요? 8개 있나? 8, 12 곱하기 8하면 96까지 나오니까. 맞죠? 8개 있어요. 그래서 아 얘는 8개가 나옵니다. 자, 또는이니까 더하죠. 그 다음에 13의 배수는요? 100 나누기 13 하면 되죠. 그럼 7개 나옵니다. 91까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7개. 됐어요? 대충 얼마 나와요? 15개가 된다. 근데 항상 이렇게 또는 1을 나온다고 더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온다 했죠.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50개 나오겠죠? 100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5의 배수는요? 20개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70개 적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통인 배수는 지금 두 번씩 들어왔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10의 배수는 두 번씩 들어왔단 말이야. 맞죠? 5의 배수에도 10이 있고, 2의 배수에도 10이 있고, 5의 배수에도 20이 있고, 2의 배수에도 20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걔들은 한 번 다 빼줘야 돼. 결론, 여기에서 뭘 빼준다? 10의 배수.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공통인 배수를 한 번은 빼줘야 돼. 공통이 두 번씩 들어있기 때문에. 10의 배수는 몇 개예요? 10개 나오죠. 따라서 얼마 됩니까? 60됩니다. 자, 3번. 시험 문제로는 3번으로 가끔씩 오는 것도 되긴 해요. 자, 2번하고 3번하고는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자, 3번 봅시다. 백과 서로소라고 나옵니다. 서로소의 개념이 뭐예요? 정의가 뭐죠, 서로소? 자연수에서 서로소. 정의가 뭐죠? 최대 공약수가 1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너가 편하게 이해하면 뭐돼? 안 나눠지는 숫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러면 100은 선수분해 시켜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맞니?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선인수가 2 또는 5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와 안 나눠진다 또는 최대 공약수가 1이 나오려면 얘와 소인수가 겹치면 안 돼요. 2를 가지고 있거나 5를 가지고 있는 소인수는 그 숫자들은 소인수로 가진 숫자들은 안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4, 2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얘랑 약수와 또는 배수 관계 또는 나눠지는 숫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건 안 된다. 그렇다는 말은 백과의 서로 소인수라는 말은 2의 배수도 아니고 맞지?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100과 서로소라는 숫자는 2의 배수도 되지 않아야 되고 5의 배수도 되지 않은 수 골라래.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은 뭐 1 그리고 3 4는 안되고 5 안되고 6 안되고 7 8 안되고 9 이렇게 세야되기에 너무 많다는 거야.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죠. 모든 경우 여기서는 카드가 100개 있으니까 총 100개겠죠. 모든 경우에서 2의 배수 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숫자를 뭐하면 돼요? 빼줘 버리면 되죠. 그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근데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2번에서 풀어버렸어요. 60개로. 맞지? 결론은 얼마야? 100 빼기 60에서 답은 40이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3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2번을 자동 풀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맞니? 3번 문제는 2번 다음에 3번을 풀 수 있는 거죠. 일일이 세아리고는 힘들잖아. 맞지? 내가 얘기했죠. 세아리는 문제는 맞아요. 경우의 수는 세아리는 문제는 맞는데 규칙을 찾으라 했죠. 내가. 맞지? 규칙성 있고 세아리는 겁니다. 그 지금 공식이랑 언급이 안 나왔지만 공식이 나온다고 그 공식으로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식 A 더하기 B, C 더하기 D를 곱한 거와 X 더하기 Y 더하기 Z와 P-Q를 곱한 거를 정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거 풀면 항 몇 개 나옵니까? AC, AD, BC, BD 몇 개 나와요? 네 개 나오죠. 자, 여기 풀면 얼마 나와요? 총 여섯 개 나오죠. 마치 두 개 빼래요. 빼면 어떻게 나옵니까? 뺀다고 항이 없어집니까? 앞에 있는 네 개의 항과 뒤에 있는 여섯 개의 항 중에 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총 항은 몇 개 나와? 열 개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애들 둘이는 지금 더하고 빼기는 아직 이 빼기는 아니죠. 난 개수를 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와 6개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요것도 봐봐. 그럼 애들이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쌤, 만약에 여기에 A와 B 또는 여기에 A, B가 있고 여기에 C, D가 있으면 이쪽에서 풀었던 거랑 동량이 생길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는 수학화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경우의 수 파트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꼬아내기만 하면 시험 문제 출제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꼬아내는 낼수록 어려운 게 경우의 수입니다. 됐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기서는 안 나온다. 고1 때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야 이제 조금씩 더 어려운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은 지금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습니까? 방법이 다른 방법이 좀 있어요. 자, 3번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약수의 개수 묻는 문제죠. 약수의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여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 자,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언제? 중1 때. 자, 일단 까먹었겠지만 한번 봅시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부터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편하게 자 12라고 가정을 합시다. 쌤, 이건 설명 파트입니다. 지금 앞에서 잠깐 뒤에 문제 가져가자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 같이 합니다. 12는 소인수분해 시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오는 거죠. 자, 봐봐. 나올 수 있는 거 보자. 2를 꼭 써야만 됩니까? 2를 안 써도 돼요. 10의 약수에는 3도 있거든. 맞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2를 안 쓰는 경우와 2를 한 번 쓰는 경우와 2를 두 번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2 가지고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세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3은요? 안 쓸 수도 있고 한 번 쓸 수도 있어요. 맞니? 왜냐하면 10의 약수에는 4도 있거든. 맞아요? 그러면 3 가지고는 안 쓸 수도 있고 두 번 쓸 수, 한 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총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온다? 총 6가지가 나오는 거죠. 맞니? 2를 안 쓴 거랑 3을 안 쓴 거랑 2를 안 쓴 거랑 3을 한 번 쓴 거랑 2를 한 번 쓴 거랑 3을 안 쓴 거랑 2를 한 번 쓴 거랑 3을 한 번 쓴 거랑 맞죠? 2를 두 번 쓴 거랑 3을 안 쓴 거랑 2를 두 번 쓴 거랑 3을 한 번 쓴 거랑 이렇게 곱하기 하면 총 6개가 나옵니다. 맞죠? 그 경우를 이제 공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지수에다가 뭐 하면 된다? 항상 더하기 1을 하자. 그리고 여기도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도 뭐 하고 더하기 1을 하고 왜? 더하기 1을 한 이유는 단 뭐예요? 안 쓰는 경우까지 계산한 겁니다. 한 번 쓰는 경우, 두 번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때문에 총 세 가지가 생기는 거죠. 맞지? 그래서 요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됩니다?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는 거죠. 3 곱하기 2에서 6개라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니? 이해돼요?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편하게 얘기할게요. 쌤, 2를 내가 요걸로 받을게요. 2를 안 쓴 거랑 2의 0승이 뭔데요? 1이죠? 이제 알고 있죠? 2의 0승, 2를 안 쓴 거랑 3을 안 쓴 거랑 더하기 2를 한 번 쓴 거랑 3을 안 쓴 거랑 더하기 2를 안 쓴 거랑 3을 한 번 쓴 안 쓴 거랑 아닌데 뭐야 이거 3을 한 번 쓴 거랑 더하기 2를 한 번 쓴 거랑 3을 한 번 쓴 거랑 맞나? 지금 이게 총 6개가 나온 이유가 이거죠. 2를 안 쓰고 3을 두 번 쓴 거랑 그 다음에 2를 쌤 지금 거꾸로 바꾸면 안 돼. 그러면 이걸 18로 바꾸면 되죠. 난 똑똑하니까.
맞죠? 맞지? 어, 그러니까 어차피 약속의 개수 6개야. 맞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안 쓴 거랑, 아니 한 번 쓴 거랑 3을 두 번 쓴 거랑 이렇게 6개 나오잖아. 맞지? 그럼 얘 얼마 돼요? 1 되고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얘는 1 곱하기 3이니까 3이 되고, 2, 3은 6, 0, 이게 1인죠. 9, 18, 이렇게 6개 나오죠. 맞니?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거 다 더하래. 자, 18의 약수는 개수를 구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쉬우니까 더하기가 편하지. 맞지? 근데 이거를 어떤 규칙으로 정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 편하게 쌤, 이거 두 개요. 이거 두 개. 내가 그냥 인수분해 한다 이 말이야. 공통 인수가 둘 다 들어가 있죠.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3을 안 쓴 거로 묶어내면 2가 없는 거 하고 2가 한 번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을 한 번 쓴 걸로 묶어내면 2가 없는 거랑 2가 한 번인 거. 더하기 3을 두 번 쓴 걸로 묶어내면 2가 없는 거랑 2가 한 번인 거. 이래 됩니까? 그럼 이거 또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또 되죠? 2가 없는 거랑 2가 한 번 곱해진 거랑 인수분해 하면 3이 없는 거랑 3이 한 번인 거랑 3이 두 번인 거랑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하면 1 더하기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3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요. 13 됩니까? 맞죠? 계산해서 얼마 나온다? 39가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럼 내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거를 공식화시켜서 늘어가 외워야 된다는 거지. 자, 일단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서 뭐해서 1씩 더하고 걔들끼리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근데 약수의 총합은요, 지수의 최대치까지 쭉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2가 한 개 있죠. 그러면 2가 없다, 2가 한 개 있다, 얘들 더하고, 얘는 3이 총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러면 3이 없고 3이 한 개 있고 3이 두 개인 것들 다 더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온다? 약수의 합이 돼버린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보면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돼 있죠. 맞지? 됐니? 그러면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입니까? 맞아요? 아, 2세제곱인가? 아, 2세제곱 곱하기. 그러면 자, 1번 360 손수분해 하니까 2세제곱 곱하기 3 2개 곱하기 5 나와요. 맞니? 그러면 일단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금방 구할 것이다. 약수의 개수는 1 더하면 얼마야? 4. 여기 1 더하면 3. 여기 1 더하면 2 해서 얼마 된다 총? 24 나오죠? 맞니? 24개입니다. 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약수의 총합은 아까처럼 하면 됩니다. 2가요 없고 2가 1개이고 2가 2개이고 2가 3개까지 나올 수 있었고 3은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었고 5는 없을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니? 자, 얘 계산하면 얘 계산하면 15 아닙니까? 15 맞죠? 맞니? 얘 계산하면 얼만데요? 13이죠. 얘 계산하면 얼만데요? 6입니다. 맞죠? 얘들 곱해라 라는 거죠. 됩니까? 곱합시다. 15 곱하기 13하면 얼마야? 15 곱하기 15에서 15 두 번 빼면 되지. 15 곱하기 15는 225입니까? 맞지? 거기서 30 빼면 되나? 그럼 얼마 나와? 195인가? 에이씨. 15 곱하기 13하면 얼만데요? 15, 1, 3, 4, 5, 1. 195 나오죠? 195 곱하기 6. 200 곱하기 6에서 5, 6번 빼면 30 빼면 되지. 1200에서 30 빼면 1970입니까? 아, 1170입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는 거 안 배웠나?
다 일일이 계산했니? 2 곱하기 9는 얼만데? 그거 외우려고 공식으로 맞지 말고 숫자가 헷갈리면 2를 10번 곱한 다음에 2 한번 빼면 되잖아. 2 곱하기 10 한 다음에 2 한번 빼면 되잖아. 맞지? 그럼 15 곱하기 15 한 다음에 15가 15번 곱해지는 거야. 15 두 번 빼야 되면 되잖아. 225에서 30 빼면 되잖아요. 뭐 이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답은 나왔죠. 2번입니다. 2번 360과 560, 540의 공약수의 개수 구하래. 어차피 공약수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죠. 맞지? 그러면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일반적으로 G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Greatest Common DB 저 하트문 있어요. 그 G라고 하는데 G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입니다. 이건 계산할 수 있죠. 맞지? 그럼 180을 전수분해 시키면 얼마 나옵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까? 맞아요. 이거의 약수 구하면 되죠. 따라서 얘의 약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얼마 나와요? 18 나오죠. 지수에 1씩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3번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360 선수분해 시키면 2의 3제곱 곱하기 3 2개 곱하기 5 하나 나오네요. 맞지? 근데 봐봐. 여기서 2의 배수를 구하래요. 2의 배수를 구한다는 말은 2의 배수를 구한다는 말은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전체에서 빼도 되지. 근데 2의 배수를 구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2 다 포함하면 2가 한 개 있는 애들, 2가 두 번 있는 애들, 2가 세 개 있는 애들 다 구해야 되지만 편하게 계산하면 뭘로 돼? 2가 없는 애들로 약수 개수 만든 다음에 전체에서 그 개수 빼버리면 되죠. 이거 모든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모든 약수의 개수. 아까 위에서 뭐했죠? A 개수는 얼마? 24예요. 그 중에서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구하고 있다. 내가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여기에서 구하면 되죠.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얼마? 6입니까? 맞니? 그럼 얘들은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고 얘는 2의 배수도 있고 아닌 애들도 다 포함된 거죠.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2의 배수만 부르라 했기 때문에 전체에서 얘 빼면 되죠. 그럼 무조건 2의 배수가 들어가 있겠죠, 안에.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이런 내용도 정리해야 돼요. 쌤,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면 돼요. 2가 하나일 때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 두 개 있을 때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다 구해도 돼요. 알겠니? 그거는 뭐, 어떻게 헤아리든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풀다가 막히면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다 풀어봐야 된다. 그 다음. 자. 도로망에서의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A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를 구하래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일단 A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맞죠? 맞지? A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A에서 이래 갔다가 이래 오진 않습니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다시 몇 가지? 세 가지에서 9죠. 다 또는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 총 9다 비유해서 얼마야? 15 나오겠죠. 왜? 위로 가거나 또는 밑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개 더 해야 됩니다. 맞죠? 맞지? 자, 2번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건이가 자, 한 사람이 통과한 도시는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은 얘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동건이가 위로 올라갔다 치면 수진이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돼요?
엉건이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죠. 맞지? 수진이는 아래로 가는 경우야. 그럼 얘는 9, 얘는 6이죠. 금방 했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와 얘는 동시에 가고 있죠.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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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가 아니고 총 15가지 길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5번은 뭔데? 동건이가 요렇게 요렇게 갔을 때만 해도 수진이가 6가지 경우가 생기거든. 맞니? 무슨 말인지 얘는 동시에 나간 거야. 동건이가 1로 갔을 때 수진이는 1로 가잖아. 맞지? 근데 동건이가 제일 위에 두 개를 할 때 수진이는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러면 총 얼마나? 54. 54가 됩니까? 맞죠? 단, 동건이가 위로 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동건이가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얘들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맞지? 결론. 아, 54 곱하기 2. 왜? 동건이와 수진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 두 가지 바뀌었죠? 이거랑 이거. 따라서 얼마 돼요? 108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봅니다.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입니다. 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도요, 실제로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이 외적으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러면 요걸 정리해 봅시다. A, B, C, D, E 다섯 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의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은 영역과 부딪히고 있는 부분을 기준 잡아주는 게 제일 편해요. 또는 가장 중간에 있는 놈을 기준 잡아주는 게 편해요. 알겠니?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모양이 막 우리나라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요, 막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맞니? 이런 데 있으면 뭐 너는 못 푼다 지금. 막 이런 데 있다. 됐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걸 색칠해 놓고 시작하라는 거고, 또는 어떤 거 이렇게 다 인접한 영역과 부딪혀 있는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숫자를 적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 돼요? 뭐, 쌤, 얘를 5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부분에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야. 자, 일단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5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왜? 얘랑은 다른 거 칠해야 되는데. 맞아요? 색깔 네 개, 다섯 개 맞지? 그 다음 얘는요, 이놈이랑 이놈이랑 다른 걸 색칠해야 돼. 그럼 얘는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그럼 얘는요, 얘랑 얘랑 다른 걸 색칠하면 되죠. 얘하고는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세 가지입니다. 얘는요, 얘랑 얘랑 다른 걸 색칠하면 되나? 맞아요?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540입니다.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이쪽 파트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어려워지는 파트는 있어요. 지금 이 책이 개념원리라서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기본 형태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못 풀어요. 지금 상황. 나눠서 풀어야 돼. 얘랑 얘는 인접합니까? 인접한 건 아니죠. 얘 빨간색 칠한다고 얘 빨간색 칠할 수 있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얘는 지금 영역의 선이 부분이 다 생겼잖아. 맞지? 근데 얘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니죠. 맞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같은 경우 한번 구하고 얘랑 얘랑 다른 경우 한번 구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예, 그냥 해볼까요? 이거 네 가지 색이 딱 치자. 그래서 이런 데서 헷갈린다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알겠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언급해준다면, 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네 가지 색 칠할 수 있대. 그러면, A, B, C, D, E라는, C, D라는 영역이 있을 때,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돼야 돼요. A와 C가 같은 경우, 같은 색일 경우.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네 개 들어가면 되죠.
나머지는 얘가 인자 반영액이 제일 많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 4개. 그럼 B는요? 3개. 3개 나옵니까? C는요? 1개입니다. C는 A와 같아야 된다니까. 얘가 뭘 색칠했든 얘는 그걸 따라 색칠해야 돼. 선택권 하나밖에 없어. 얘가 노란색을 색칠했으면 C는 무조건 노란색 색칠해야 되거든. 맞죠? D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A와 C가 원인 경우, 다른 경우. 그러면 A에서 몇 개 색칠해요? 네 개죠. 그럼 B에서 몇 개 색칠해요? 세 개. 3개. C에서 몇 개 색칠해요? 두 개죠. 왜냐하면 얘는 얘하고 달라야 된다. 가정이 있었어 지금. 그리고 얘는 얘하고 다르잖아. 그럼 C는 얘하고도 달라야 되고 얘하고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맞니? 그럼 D는 자동 얼마 돼야 돼요? 두 개죠, 두 개. 다르죠, 경우가. 그리고 대부분 이건 푸거든. 4, 3, 3 이래 된다고 해요, 그거. 맞죠? 그렇게 푸다가 다 틀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문제는 아마 쌤 생각을 겪어서 왼쪽으로 이거 누가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유행이 없죠. 근데 아마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나 학교 쌤들이 아직 그 정교육과정을 못 벗어난 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 언급해주고 학교에서.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만 보면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 나와도 보면 꼭 틀려. 근데 틀렸는데 왜 틀린지 난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봅니다. 자, 수영도입니다. 이게 수영도가 괜찮아요. 자, 일단 수영도는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 자, A라는 애와 B라는 애와 C라는 애와 D라는 놈이 있어요. 됐어요? 자, 이때 4명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했는데 4명 모두 다른 답안지가 나오는 경우라고 됐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자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A 시험지를 요거 이제 A 시험지야. A 시험지를 누가 매길 수 있어? B, C, D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맞지? 그러면 B라고 가정하자 이거. 됐나? B라고 가정하면 이제 이걸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부터 자기 규칙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마음대로 막 적다 보면 빠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척 규칙. 자, 그럼 B 적었으면 그 다음 문제 모을 수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봐. 내가 나열해서 적고 싶어, 네 개를. 근데 A는 못 적는다며. 먼저 적고 싶었는데. A 자리에 A 못 적으니까 B부터 적었잖아. 그럼 남는 문제가 뭐였어요? A, C, D 나왔니? 그럼 뭐부터 들어가야 돼? A 들어가야 되죠. 그럼 A 적어봐. A 적어도 상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문제 뭐 나왔지? C, D 나왔지. 알파벳 순서대로 적고 싶으나 C를 적는 순간에 자기 있게 말리는 거죠. 그럼 뭐부터 적어야 돼? D, C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B 다음에 A 나왔지. 그럼 D, B 다음에 뭐도 나올 수 있어요? C 나올 수 있어. 맞니? A 다음에 그럼 C 적었어요. 쌤은 C 적었습니다. C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A, D 나왔나? 그럼 여기 A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D가 지금 돼버리거든. 그럼 DA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또 D 나왔죠. D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A, C 나왔잖아. 맞지? 그럼 C 들어가면 돼, 안 돼? A밖에 안 되죠. 그럼 A, C.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걸 보고 수용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계속해 봐야 되죠. 일단 보통은 이거에 반복되는 경위가 나오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B도 3개, C도 3개, D도 3개 일반적으로 9개 나오겠지만 그거 한번 구해보자. 자, 그 다음에 C가 나오네요. C가 나왔다 치자. 그럼 다시 알파벳 순서대로 가면 A 들어와야 되죠. 그럼 A 집어넣었어요. A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B, D 나왔나? 자, 여기 B 들어가면 D가 지꺼 돼버리죠. 그럼 D, B 됩니까? 맞죠? 그 다음에 C, A 했으니까 C, B인데 B는 D 자리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C, D 돼야 되죠? 맞지? 그러면 뭐 남아요? A, B 남니? 그럼 여기 A, B 들어가도 돼, 안 돼요? 근데 C, D에 B, A도 됩니까?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요
요게 수용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요 줄의 개수를 세하려면 답이에요. 알겠니?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D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요거 안 적어줘도 되죠, 위에 거? 자, D 하면 A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D, A. 그 다음에 B, C 남았는데 여기 B 들어오면 여기 C 됩니까? 맞죠? 그럼 요건 또 돼요. 그 다음 D, A, C, B 됩니까? C는 안 되죠. C가 지자리가니까. 맞나? 그러면 D, B 돼야 돼. 안 돼. D, C 돼야 되죠. 맞니? D, C 가버리면 A, B 남죠. 그럼 여기에 A, B 들어가도 돼야 안 돼? 되죠. 거기에다가 BA도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아홉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뭐다? 수용도입니다. 알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수용도는 귀찮아집니다. 이게 4개짜리니까 이렇게 나오죠? 5개짜리면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좀 귀찮습니다. 그래도 할 수는 있어야죠. 그 다음. 계속 귀찮은 문제네요. 자,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우표가 있대요. 자, 근데 이거 세 개 앞에서 만원 딱 만들어 이 말이네. 맞죠?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식을 만들어 봐요. 자, 그러면 내가 500원짜리 몇 개 산다? 500원짜리 몇 개 살까요? A 개 산다고 가정합시다. 500원짜리 A 개 산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500원짜리 A개, 1000원짜리 B 개수만큼, 그 다음에 2000원짜리 C의 개수만큼 샀어. 됐니?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가격으로 비교하면. 쌤, 500A 더하기, 1000B 더하기, 2000C는 얼마 돼야 돼? 안 돼야 되죠. 맞니? 근데, 쌤, 이 문제에서요.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와 2000원짜리는 하나씩은 다 사네. 제일 마지막이 보입니까?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되어 있다 했지. 맞지? 그러면 일단 한 개 사고 보는 거야. 그러면 500원짜리 한 개 사고 1000원짜리 한 개 사고 2000원짜리 한 개 샀으니까 한 개 사는 개수로 따졌을 때 500원짜리 X개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A는 X 더하기 1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게 뭐냐면, 자, 이거 없어도 그냥 풀 수, 여기서도 풀 수 있거든요. 풀 수 있는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500원짜리를 하나는 사야 되니까 A는 무조건 1부터 들어갈 수 있죠. 맞지? 맞아요? 그러면 A는 무조건 1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미래 한 개씩 다 사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안 사도 되죠. 맞아요? 개수가. 그래, 얘 0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1000Y로 만들고요. 2000 Z로 만들면 돈이 줄어들겠죠. 한 개씩 다 샀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6,500원이죠. 맞지? 자, 이것씩 만들어야 돼요. 단, 앞으로 이제부터 끼워 넣습니다. 맞죠? 이제부터 내가 그냥 일일이 끼워 넣어야 돼요. 끼워 넣는데 끼워 넣더라도 마구잡이로 끼워 넣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규칙적. 자,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적게 만들려면 큰 숫자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숫자를 대입해야 돼요. 알겠니? 자, 일단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나누자. 500원 다 나눠지나 이거? 식부터 간단하게 만들죠.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얼마 돼요? 13입니까? 맞니? 그럼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요. Z가 0이죠. 됐어요? Z가 0일 수도 안 살 수도 있잖아. 이미 하나 사놨지, 전부 다. 맞죠? 이미 하나 사놨으니까 Z가 0이죠. 그럼 Z 0이면 식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Y는 얼마? 14. 내 지금 기준 잡을 때 왜 Z에 0 집어넣니? Z의 개수가 제일 크니까. 맞죠? 그럼 다시 줄어들었지. 그럼 이제 뭐의 개수부터 숫자를 대입할까요? Y부터 대입해야겠죠. 얘하고 얘 보기에는 얘가 높으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찾는 거야. 잘 봐. 규칙 찾는 거야. 이거 다 적으락 하는 게 아니야. 원래대로라면. 자, Y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여기 13입니까? 규칙 찾으세요. Y에 한 개 들어가면 얼마 돼요? 10. 11 되나? 맞아요.
그러면 쭈루루 내려오면 Y가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고 2랑 얼마까지 곱해 13 안 넘는 수 나옵니까? 6 나오나? 그럼 이거 1 됩니까? 맞죠? 다 적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 몇 개 나와요? 야, 0부터 6까지 개수 몇 개인데? 이거 뭐 세알이면 안 되죠? 7개. 7개. 그래서, 아, 쌤, 여기서 몇 개 나옵니다?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나열을 하는 거 맞죠? 내가 일일이 나열을 하는데, 다 적는 게 아니야. 내 규칙 나는 대로 해서 숫자를 빨리 파악해버려야 돼. 그게 경우의 수야. 알겠어?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 학교 쌤도 이렇게 얘기해요. 쌤이 작년 고3들한테, 올해 대학교 1학년이지만, 그 얘기를 했는데,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경우의수 파트를 너무 어려워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도 세알이를 했대. 근데 학교 쌤은 풀을 계산으로 풀죠. 세알이지 않고. 그게 말을 잘못해준 거죠. 세알이는 게 기본은 맞아요. 기본은 맞는데 그 세알이는 거에서 내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만들어버리면 내가 개수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지. 이거 다 구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지금 저 뭐야 책에 보면 지금 다 구하고 있죠. 맞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책에는 또 빼지도 않았지. 그냥 바로 20으로 갔죠 이거. 쌤하고 풀이 약간 다른데. 맞죠?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쌤은 두 번째 색깔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요. 두 번째 Z가 얼마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죠. 항상 샀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X 더하기 2Y는 얼마 돼야 돼? 9가 됩니까? 그건 똑같이 만드는 거야. 쌤, 얘는 큰 수가 y니까, y 개수가 0이니까, y에 넘어서 돼. 그럼 x 얼마 돼요? 9. 그러면 또 나왔는데 바로 되잖아, 이제. 그럼 최대 몇 장까지 살 수 있고, 4장까지, 그럼 1 되네. 아, 따라서 얘는 5개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z가 얼마이면 돼? 2이면 돼. 그럼 얼마 되지? 4가지 나와. 자, x 플러스 2y는 얼마 돼요? 5 됩니까? 그럼 얘는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고요? 5 나오나? 그리고 최대 가봤자 몇 장까지 갈 수 있어? 두 장에 한 장 나옵니까? 그래서 아, 얘는 몇 개 나오구나? 세 가지가 나오구나. 맞죠? 마지막 뭐 하면 돼요? z가 뭐인 경우? 3인 경우. 맞지?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EY는 1 됩니까? 맞죠? 그럼 얘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끝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몇 개? 한 가지 나옵니까? 됐어요? 이거 다 다르네요. 7, 5, 3 하나 더 하는 거 맞나? 맞아요. 다 나오면 얼마 나오죠? 됐죠? 16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94쪽 자, 필수의 8번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있다. 맞지? 맞나?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내가 알기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우리 지금 6개 있나? 학교가? 몇 개 있죠? 아, 고등학교는 학남, 강지, 강북영성, 매천누나 구암 7개 있지? 맞지? 7개 있는데 7개 학교 중에서 반 이상 나왔을 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 자, 봅니다. 자, 요건 달라요. 여기 시간 좀 끌릴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1개와 50원짜리 2개와 10원짜리 3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샀어, 맞지? 근데 딱 냈는데 그쪽에서 거스름돈 나오지 않게 한다는 거야. 그럼 가격은 딱 정해진다는 거지. 맞지? 맞나? 그럼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수를 찾아라. 그러면 만약에 130원이 나왔다 치면 100원 있나? 130원이 나왔다 치면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3개 줘도 되고 맞지?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3개 줘도 되지. 130원이면 가정하면 이거 치우고 그냥 내 말로 130원 나오면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3개 줘도 되고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줘도 되지. 그럼 이 경우는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지불하는 거니까. 맞지? 근데 이거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그거 두 개를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알겠니? 어차피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130원이야 그냥.
그걸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쉽냐? 둘 다 똑같은데요. 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기본형으로 본다면 1번이 기본형입니다. 그럼 1번 어떻게 되냐? 자, 봐. 내가 낼 수 있는 거 계산하자. 100원짜리가 한 개 있어요. 50원짜리 두 개 있고 10원짜리 몇 개 있어? 세 개 있어요. 총 내 안에 동전이 6개 있죠. 맞지? 그럼 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야. 자, 방법이야. 자, 그럼 봐봐. 내가 100원짜리가 한 개 있어.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생깁니까? 두 가지가 생기죠. 100원을 안 내거나 또는 내거나. 맞아요. 50원짜리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러면 50원짜리를 안 내거나 50원짜리 한 개 쓰거나 50원짜리 두 개 쓰거나 총 몇 가지가 생깁니까? 세 가지. 자, 그 다음 10원짜리 봅니다. 10원짜리 세 개 있죠. 10원짜리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두 개 쓰거나 세 개 쓰는 경우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아, 이 경우를 보아하니 이거의 개수에다가 1만 더하면 이 동전을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버려요. 맞지? 따라서 모든 방법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4 해서 얼마 돼야 돼요? 24가 됩니다. 자, 근데 단 영어는 제외한다 돼 있죠. 자, 이 안에 뭐 있어? 50원짜리 안 내고 10원짜리 안 내고 100원짜리 안 내는 경우도 저 안에 들어가 있지. 맞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영어는 지불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걸로 따지면 총 몇 개가 될까요? 23개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좀 달라집니다. 뭐에서 달라지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자, 봐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달라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는 어차피 같은 거야, 맞지?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나 50원짜리 두 개나 똑같은 금액 100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환전을 시킵니다. 단, 환전을 시킬 때 규칙이 있어요. 자,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아래로 내리면 다운 환전을 시킵니다. 업 환전 시키면, 왜 이런 상황이 되냐면, 잘 봐.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짜리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230원이야. 하지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봐봐. 180원 만들 수 있죠. 근데 내가 얘를 업환전시켜버리면 180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짜리로 업환전시키는 건 안 되고요. 자, 업환전은 안 됩니다. 자, 다운환전은 되는데 다운환전도 조건이 있어요. 언제 다운환전이냐면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돈의 금액이 위쪽에 있는 동전, 그러니까 화폐 한 단위로 만들 수 있을 때만 돼. 얘로 50원짜리 두 개면 100원짜리와 같잖아. 그 얘는 된다는 말이야. 얘는 업환전은 당연히 안 되고 다운환전은 되는데 조건이 필요하다 했죠. 언제? 10원짜리 세 개로 5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들 수 있었어.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운환전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환전시킬 수 있는 건 다 다운시켜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바뀌어요. 50원짜리 지금 동전 몇 개야? 자,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5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버리면 5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생겨버리죠. 거기에다가 두 개 추가를 했으니까 50원짜리 동전 네 개. 50원짜리 동전 네 개와 지금 10원짜리 동전 세 개가 된 거죠. 이 경우에서는 다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일 수록 풀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돈이 겹쳐지는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돈이 겹쳐져서 나올 수가 있죠. 100원, 만약에 180원이 130원 치면 얘들 두 개랑 10원짜리 세 개랑 130원, 또는 얘 하나랑 얘 세 개는 130원이 겹쳐지지만 내가 다운 한 자를 시켜놓은 이 상황에서는 130원은 딱 하나밖에 못 만들어. 맞죠? 그래서 요렇게 다운 한 자를 시켜놓고 여기에서 뭐 하는데 지불할 수 있는 경우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로 구하면 돼요. 그럼 어차피 50원짜리 4개 있기 때문에 5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낼 수 있으니까 5개. 10원짜리는 똑같은 경우로 하면 4개 해서 총 20이 나오고 이 문제의 답은 0원을 지불하는 걸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답은 19입니다. 자,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다운 환전 시키세요. 다운 환전을 시키는 게 기본이고요. 언제 된다? 다운환전이 되는 거는 여기 있는 동전으로, 여기 있는 돈으로 위에 땅에 있는 화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10원짜리 3개로 50원짜리 못 만드니까 다운 전환도 안 되는 겁니다. 다운 환전도 안 되는 거고,
얘는 되는 거죠.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으니까. 요렇게 됐을 때 다운 한 점만 가능하다. 다운 한 점도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요 부분의 내용은 쌤이 그 아까 수업할 때 내용에 학생 그 수업 들었던 사람은 쌤이 다시 수정해서 얘기해줬지만 녹화분은 끊고 수정해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쌤이 녹화분에 이제 편집을 해서 새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쌤한테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다시 찍어준 거고요. 다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운 한 전, 업 한 전은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다운 한 전은 가능은 하되 언제 가능하다? 밑에 있는 단위 돈 가지고 위에 있는 화폐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때만 다운 한전 시켜서 다운 한전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경우로 문제 푸시면 돼요. 되겠죠?